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안쪽 허벅지 영상이에요. 제 영상을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미 앞벅지라든지 안벅지라든지 하체 군살이 정말 많이 정리되고 라인이 잡혔다는 후기가 많은데요. 허벅지 안쪽에서도 이 딱 시골 아래 붙은 이 안쪽 허벅지 상부살이 정말 안 빠지는 부위이기도 하고요. 그 안쪽 허벅지의 근육이 원체 그룹으로 나뉘고 붙어있는 곳과 끝나는 곳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역할도 안쪽으로 모으는 움직임이라든지 골반을 안쪽으로 회전한다든지 아니면 다리를 앞으로 접거나 뒤로 뻗을 때도 계속해서 관여가 되는 근육이라서 안쪽 허벅지의 케어라든지 근육을 사용하고 스트레치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가만히 힘을 뺐을 때와 이 안쪽 허벅지에 힘을 줘볼게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올라 붙는 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저는 안쪽 허벅지의 느낌이라든지 근육을 끌고 오는 이 느낌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쿼트를 할 때도 안쪽 허벅지를 사용하고요. 힙 익스텐션이라든지 스탠딩으로 밸런스를 잡는 동작을 할 때도 안쪽 허벅지를 계속 사용해요. 오늘은 그 치골, 이렇게 V라인이 있는 곳에서 이 둔부 스트레치부터 그 다음에 안쪽 허벅지 운동을 하고 마무리는 스트레칭으로 진행을 해볼 텐데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루틴은 집중해서는 한 2주 정도? 1주에서 2주 정도는 정말 완전히 내가 속성으로 해도 완전 추천을 하고요. 저는 이거를 좀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두세 번 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바로 가볼게요.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20초씩 스트레칭을 진행할게요. 먼저 두 다리를 안아주시고 호흡을 세 번만 진행해 볼게요. 온몸에 힘을 빼고 천천히 숨을 몸에 불어넣었다가 내쉬면서 몸의 긴장은 더 풀어주세요. 다시 마시면서 등을 부풀리고 내쉬면서 후 꼬리뼈에도 힘을 빼주세요. 다시 마시고 내쉽니다. 오른쪽 다리만 남겨둔 채로 왼다리는 뻗고 20초간 머물러주세요. 이때 너무 억지로 당기지 마시고 몸은 편안하게 힘을 뺐는데 허리에서부터 엉덩이까지 늘어난 상태에서 다리를 안아주시면 돼요. 안쪽 허벅지를 사용하기 전에 우리가 몸통 근육에 대해서 속근육을 인지시키고 주변 근육을 스트레치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스텝이에요. 자, 다리를 펼 수 있는 만큼만 펴주시고 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저는 이게 끝이 하시는 분들은 허벅지 잡아주시고 저는 조금 더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종아리나 발목까지 가져오셔도 돼요. 자, 천천히 플렉스와 포인트를 반복해 볼게요. 이때 엉덩이는 뜨지 않고 바닥에 툭 딱 박혀 있어야 돼요. 생각보다 스트레치 범위를 과하게 주지 않아도 돼요. 무릎을 접어서 내려주시고 왼쪽 다리 안고 20초 머물러 볼게요. 다시 자, 다리를 편 상태에서 가능한 범위까지만 엉덩이가 바닥에 있는 상태에서 스트레치 느껴주시고요. 몸에 불편한 곳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스트레치의 목적은 언제나 통증 유발은 아니거든요. 편안한 상태에서 조금 더 내가 유연성을 확보하는 느낌에 집중해주세요. 다음은 플렉스와 포인트예요. 플렉스 앤 포인트. 플렉스 할 때는 발가락만 당기지 마시고 발가락에는 힘을 풀고 이렇게 뒤꿈치를 멀리 보내주세요. 뒤꿈치를 멀리 천장으로 보내고 발톱까지 멀리 천장으로 보내고 이거면 충분해요. 자, 다음은 엉덩이 근육의 느낌을 살짝 잡아놓기 위해서 평소에 제가 가이드해주는 브릿지보다 조금 더 발을 넓게 잡아주시고 그 상태에서 과하게 들지 않아도 돼요. 발바닥으로 지면을 누르고 엉덩이를 살짝 들어서 엉덩이에 수축하는 느낌, 손으로 엉덩이가 눌렀을 때 딱딱함이 느껴지는지를 체크하고 다시 내려줍니다. 다시 갈게요. 무릎과 발은 바깥쪽으로 열려있는 상태예요. 저처럼 이렇게 골반을 다 펴줘도 되고요. 저는 완전한 게 골반을 펴는 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이만큼만 들어도 되니까 지면으로 바닥 발 누르고 무릎 열고 엉덩이와 배에 동시에 힘주는 걸 같이 사용해주세요. 다시 업! 내려가고 엉덩이를 들었을 때는 엉덩이 힘으로만 내가 이 엉덩이를 들고 있다에 집중을 해서 약 3초 이상 홀드한 상태에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내려놓고 이런 식으로 올라갔으면은 온몸을 딱 정지 상태로 두고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러면 방금 전에 스트레치했던 부위에서부터 브릿지 동작으로 인해서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 그리고 나아가서 이 전면부의 스트레치까지 같이 올 거예요. 다시 업! 엉덩이 홀드하고 다시 내려주고 한 번 더 진행해 볼게요. 홀드! 내려주고 이제는 두 다리를 붙여볼 거예요. 발위치가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발 모양 딱 잡아주신 상태에서 바닥에 딱 짚어주시고 허벅지 안쪽, 제가 가장 위에 살 있죠? 거기를 먼저 내 손으로 이렇게 손을 대주세요. 그 상태에서 그 허벅지 안쪽 근육이 서로 가까워지는 걸 느끼면서 엉덩이를 조금만 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을 떼는 거예요. 시선으로 들었을 때 안쪽 허벅지 힘을 뺐을 때와 살짝 조였을 때는 확실히 육안으로 봤을 때도 달라요. 다시 내려줄 거예요. 절대 놓으면 안 되고요. 엉덩이도 뒤에서 약간 모으고 허벅지 안쪽은 천장으로 약간 꺼내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완벽하진 않더라도 허벅지 안쪽 근육을 조금은 건드려 두는 거예요. 다시 내립니다. 지면으로 바닥을 꽉 누르고 엉덩이를 조이고 허벅지 안쪽을 붙인 상태에서 천장으로 들어줍니다. 마찬가지로 올라가서 이제 3초씩 홀드하는 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카운트 해볼게요. 내리고 엉덩이 힘이 들어가시는 분들도 괜찮고요. 일단은 엉덩이 그리고 허벅지 뒤쪽, 허벅지 안쪽 이 순서로 자극점을 단계별로 찾아가 볼게요. 다시 업! 높이 나중에 들게 되면 이렇게까지 들 수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힘들어요. 진짜 햄스트링부터 허벅지 안쪽, 상부, 엉덩이 다 쓰이기 때문에 사뿐히 하나 더 해볼게요. 꽉 줘요, 꽉. 그리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왼 다리를 그대로 쭉 뻗습니다. 발목을 당길 거예요. 오른쪽 엉덩이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게 아까 스트레치했던 각도를 찾아주시고요. 그대로 양손은 바닥을 꽉 눌러주세요. 자, 시선을 살짝 들어서 발이 좌우로 꺾이지 않았는지 체크해주시고 그 상태에서 이쪽 다리로 원을 그릴 건데 엉덩이가 그대로 있어야 돼요. 이 상태에서 골반에서 회전이 될 거예요. 원이 크지 않아야 되고요. 내 몸의 골반과 어깨의 박스가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안쪽 센터를 지나서 딱 다리를 천장으로 완전히 딱 꽂아주는 느낌? 다시 스탠딩 레그는 안쪽과 저 멀리 벽 쪽으로 밀어내는 힘을 쓰셔야 돼요. 반대쪽으로도 해볼게요. 엉덩이가 기울지 않게끔 왼쪽 엉덩이 바닥으로 꽉 눌러준 상태에서 둘, 정말 작은 원이라도 괜찮아요. 셋, 다시 넷. 안쪽 허벅지가 지금 떨어져 있지만 계속 조이고 있다는 상상을 해주셔야 돼요. 무릎 접었고요. 왼 다리 옆쪽으로 오른쪽 다리를 쭉 뻗어서 발을 똑같이 당겨주세요. 이번에 오른쪽 허벅지 뒤와 엉덩이가 무겁게 바닥으로 닿아지고 얘는 천장으로 들어줍니다. 이때 발은 안쪽으로 돌아가 있지 않고 엉덩이가 바닥에 있으면서 무릎과 발끝이 살짝 턴아웃 될 거예요. 자, 시선 들어서 발 안쪽이랑 스탠딩 레그 11자로 맞춰주시고 안쪽 지나서 원을 그릴 거예요. 이때 몸통이 최대한 고정돼 있고 원을 크게 그리지 않습니다. 안쪽으로 센터를 지나서 원을 그리고 천장으로 다리를 높이 들 거예요. 두 개 더. 하나 더. 안쪽 허벅지를 조금 더 조여주세요. 반대쪽으로도 해볼게요. 밖으로 많이 가지 않고 안쪽 센터를 많이 지났으면 좋겠어요. 세 개 더. 하나. 둘. 셋. 그대로 다리를 내려줍니다. 자, 바로 옆으로 누워줄 건데 필라테스에서 사이드킥 시리즈라는 동작이 있어요.
옆으로 매트 끝에 등이랑 어깨, 머리까지 일직선으로 대준 상태에서 다리는 45도로 뻗어줄 거고 손은 이렇게 바닥을 짚을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골반이 이쪽으로 돌거나 너무 위로 올라가 있거나 이렇게 다리에 단차가 생기거나 골반이 뒤로 돌아가지 않는 게 가장 중요 포인트이기 때문에 딱 옆 라인이 11자 매트 끝에 라인이 맞춰져 있고 다리는 약간 매트 끝 쪽으로 45도 그 다음에 골반은 이렇게 돌아가지 않으려면은 위쪽 엉덩이를 지금 엉덩이 아래 방향으로 약간은 밀어주셔야 돼요. 거울을 두고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고요. 아니면 뒤꿈치가 서로 가까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조금 더 느낌을 찾아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안쪽 허벅지를 계속 쓸 건데 먼저 위쪽 골반과 아래 골반을 잘 컨트롤하기 위해서 위쪽 엉덩이의 사이드 근육을 쓸 거예요. 자, 다리를 위로 조금만 들었다가 내려줄 거예요. 다시 업, 내리고 골반이 이렇게 올 만큼 저는 원하지 않고요. 골반이 무너지지 않을 만큼 들었다가 멀리, 더 멀리 뻗어주셔야 돼요. 두 개 더 갈게요. 시선은 지금 정면을 봐주시면 돼요. 자, 이번엔 정말 작은 원을 그릴 거예요. 하나. 근데 뒤꿈치가 닿지 않고 허벅지 안쪽이 스친다고 생각하면서 다섯 번의 원을 그려주시고 반대쪽으로도 다섯 개 그려줄게요. 이때 골반은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넷, 다섯. 됐으면은 아랫다리랑 윗다리를 동시에 딱 붙여주시고요. 특히 안쪽 허벅지, 제가 오늘 계속 강조하는 그 상부와 엉덩이 아래를 같이 조인 상태에서 다리를 동시에 들어줄 거예요. 많이 못 올려도 되고 1cm 올려도 돼요. 둘, 다시 셋, 다시 넷, 다섯에서 유지할 거예요. 위쪽 다리가 계속 뻗어져 있는 느낌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다리만 내렸다가 터치 하나, 둘, 위쪽 골반이 돌아가지 않게 이렇게 잡아주셔도 돼요. 셋, 넷, 다섯. 그 상태에서 천천히 내려주시고 윗다리를 앞쪽으로 가져올 거예요. 필라테스 동작에서는 원래 이렇게 바깥쪽에서 골반을 딱 발목을 잡아주시고 엉덩이 힘으로 무릎을 바깥쪽으로 여는데 이게 혹시 팔이나 발목이 불안정해서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은 앞에서 이렇게 감아진 상태로 잡아주셔도 괜찮아요. 이 상태에서 앞쪽 발로 바닥을 약간 밀어내는 느낌도 있으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무릎이 골반만큼 열어주셔야 돼요. 가장 필요한 동작인데 아, 저는 아직 2단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다리를 그냥 이렇게 쏟아지게 한 상태에서 맨 처음엔 진행해 주셔도 돼요. 자, 윗다리에 고정을 한 상태에서 다리를 뻗어줄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이 바깥쪽 무릎에 이 안쪽 허벅지가 닿게끔 정말 높이 다리를 들어보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그러면 안쪽 허벅지에 근육날이 팍 쓰거든요. 그 느낌을 한번 터치하고 내려주는 거예요. 정수리의 방향은 계속 이쪽이에요. 셋, 키가 커지고 무릎은 계속 바깥쪽으로 열어주세요. 넷, 이 무릎이 흔들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다섯, 든 상태에서 원을 그릴 거예요. 이번에 원을 조금 더 크게 그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쪽으로도 그려볼 거예요. 하나, 둘, 셋, 키 커지고요. 넷, 다섯. 그러면 안쪽 허벅지가 아리거든요. 자, 양손을 포갠 상태에서 바닥에 이마를 대고요. 허공에 다리를 띄운 상태인데 뒤꿈치로 박수가 아니라 허벅지 안쪽으로 작은 박수를 10번 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고 멈추세요. 다시 한번 더 허벅지 안쪽에 집중하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리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옆으로 턴. 그 다음에 다리가 앞으로 내려가게 돼요. 저는 이쪽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정면을 보고 해볼게요. 옆으로 내렸고 다리는 11자. 골반은 기울지 않게 등이랑 일자로 맞춰준 상태에서 고정. 자, 윗다리 뻗어냈으면 골반이 뒤로 돌아가지 않게 주의하면서 위로 들어주세요. 하나, 다시 둘. 유연성이 된다고 여기까지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골반이 무너지지 않아야 돼요. 골반을 들어 올린 상태에서
스트레치를 느끼고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은 위쪽 다리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아래쪽 다리, 그리고 이 이너 다리 집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높이 드는 윗 높이에 대해서는 조금 너무 욕심내지 않아도 돼요. 자, 원 그려볼게요. 작은 원이고 안쪽 허벅지로 정말 작은 터치를 한다고 생각하면서 진행해주세요. 넷, 다섯,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리를 꼭 붙였어요. 그 상태에서 위로 높이 드는 거예요. 다시 둘, 안쪽 허벅지에 붙임이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다리를 드는 게 2번이에요. 다시 안쪽 허벅지가 절대 떨어지지 않으려고 약간 접착제 붙여놨다고 생각해보세요. 다시 든 상태에서 윗다리는 저기 멀리 뻗어지고요. 아래쪽 다리만 들어주셔야 돼요. 둘, 다시 셋, 높이, 넷, 후, 다시 다섯, 후, 천천히 내려서 윗다리 앞으로 가져오고 발목 잡아서 체중 앞쪽으로 약간 걸어두시고 위쪽 무릎은 바깥쪽으로 열어주세요. 엉덩이 근육에 힘이 필요해요. 다리를 뻗어낼 상태에서 무릎을 향해서 높이 듭니다. 하나. 안쪽 허벅지에 얇은 근육의 선을 꽉 조였다가 멀리 내릴 거예요. 다시 엉덩이가 절대 뒤로 기울면 안 돼요. 다시 두 개 더. 키 커지고요. 원 그릴게요. 하나. 다시 둘. 셋. 원이 예쁘게 크게 그려지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반대쪽으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아, 너무 힘들다. 자, 바로 스트레치 갈 건데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헬스장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프로그 스트레칭이라고 먼저 무릎을 매트 끝에 두세요. 가능하시는 분들은 무릎을 좀 더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옆으로 오늘 보여줄 텐데 이 상태에서 맨 처음에 초급자들은 무릎을 많이 벌리지 마시고 매트 끝, 그 다음에 뒤꿈치 살짝 모으세요. 저는 유연성이 좀 좋은 편이 하시는 분들은 무릎 열고 발목은 이 무릎과 90도로 맞춰주시면 돼요. 그리고 팔꿈치를 댑니다. 천천히 바닥 쪽으로 엉덩이와 허벅지 안쪽을 무겁게 내려주세요. 그리고 앞쪽으로 전진하는 것보다 뒤로 조금 더 밀어내는 느낌으로 약 30초 버틸 거예요. 이때 우리는 계속해서 무릎에는 힘을 빼주시고 아랫배는 조금 더 배꼽 쪽으로 척추 깊숙이 안아준다는 느낌을 써서 복부가 바닥 쪽으로 풀어지지 않게 아랫배 힘 주고 가슴 들고 엉덩이는 저 뒤로 예쁘게 열어주세요. 엉덩이를 활짝 열고 안쪽 허벅지 힘을 빼고 그대로 스트레치를 느끼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자, 천천히 다시 상체를 세워서 다리를 모아줄 거예요. 나비 자세라고 하죠. 다리를 이렇게 붙일 건데 유연성이 좋으실수록 이 뒤꿈치를 좌골뼈 쪽으로 좀 더 당길 수 있어요. 깍지를 껴서 발볼을 합장시킨 상태에서 무릎을 옆으로 열어줄 거예요. 자, 무릎을 옆으로 여는 게 좋아요? 상체를 드는 게 좋아요? 저는 엉덩이로부터 척추를 바르게 세우고 그 상태에서 가능한 만큼만 무릎을 여는 게 조금 더 우리가 목표로 하는 내전근에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상체를 너무 앞쪽으로만 숨으려고 하지 마시고 1번은 척추 세우기. 그 상태에서 무릎을 옆으로 내려주기.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스트레치는. 그 상태에서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연장된 스트레치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만 조금씩 쏟아지시면 됩니다. 대신에 무릎은 옆쪽으로 더 이상 올라오지 않게 열어둔 상태에서 가능한 만큼만 바닥이 아니라 저를 향해서 가슴을 앞쪽으로 꺼내주세요. 옆으로 조금 더 보여드리면 잡아서 이게 아니라 척추를 먼저 위아래로 쫙 늘린 상태에서 앞쪽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안쪽 허벅지가 조금 더 느낌이 올 거예요. 상체를 좀 더 숙일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종아리 부위를 팔꿈치로 약간 더 눌러주시는 것도 셀프 스트레치에서 강도를 더 느낄 수 있어요. 자, 다음은 다리를 한번 찢어볼 거예요. 평소보다 다리가 여기 아파요! 바로 느끼시는 분들은 그 근육 쓴 거예요. 너무 잘한 거예요.
아, 저는 아직은 여기 좀 전체적으로 느낌이 오는 것 같은데 아, 무릎이 살짝 통증이 있는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다리 각도를 줄여주시면 돼요. 자, 그 상태에서 멈춰주시면 돼요. 자, 저는 이렇게 발끝과 무릎을 천장으로 보게 한 상태에서 점점 허금이들한테 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신에 엉덩이와 허벅지 안쪽 무릎 뒤가 바닥을 지그시 누르는 힘이 계속 있어야 돼요. 팔꿈치 먼저 대고요. 그대로 유지. 엉덩이 좌골뼈. 지금 여기 안쪽 허벅지 근육들이 쫙쫙 갈라지고 있다고 속으로 계속 내가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능하면 쭉 엎드리는 것까지 가능해져요. 다시 돌아왔고 마지막으로 우리 스트레칭 할 거예요. 자, 한쪽씩 더 연장선으로 스트레치를 해줄 건데 자, 이 안쪽 허벅지를 느끼면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양쪽 골반을 꽉 눌러준 상태에서 한 번만 더 스트레치 해줄게요. 이때 키가 커지는 느낌 사용해주시고 안쪽 허벅지로 바닥 꽉 눌러주세요. 그리고 방금 전에 제가 왔던 것처럼 이렇게 앞으로 한 번 더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쪽은 접어놨기 때문에 반대쪽에 조금 더 집중된 스트레치가 느껴질 거예요. 엉덩이를 약간 뒤아래로 눌러주는 방법도 괜찮아요. 반대쪽으로 한 번 더. 양 엉덩이 바닥으로 무겁게 눌러주고 반대쪽으로 스트레치. 키가 커져요. 그리고 앞쪽으로 살짝 이 허벅지 뒤와 엉덩이를 바닥으로 저 누르면서 깊은 안쪽 근육의 스트레치. 지금 누르면 저는 바로 단단한 근육이 느껴지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마무리는 플렉서 스트레치를 진행해 줄 거예요. 이렇게 20초 진행합니다. 이 동작은 안쪽 허벅지에 연관이 있나요? 우리가 안쪽 허벅지가 이렇게 다리를 뒤로 찰 때나 앞으로 접을 때도 관여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쪽 허벅지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쪽 허벅지를 케어를 하면서 대둔근이라든지 이제 플렉서 근육들도 같이 관리를 해주면 훨씬 더 안쪽 허벅지 관리에 효과적이에요. 자, 오늘은 다리 이렇게 접어서 앞쪽에 연장선으로 플렉서 아이들만 조금 더 스트레치라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너무 앞쪽으로 손목이 실리지 않게, 힘이 실리지 않게 바닥을 밀어내주시고 손을 떼도 버틸 수 있을 만큼 손에는 체중이 실려있지 않아요. 다리 체인지 해주시고 그대로 머물러줍니다. 이쪽 엉덩이를 넓게 써서 스트레치 같이 해주시고 뒷다리는 조금 더 멀리 보내서 이 앞쪽 근육이 길게 늘어나는 느낌을 복부를 같이 들어 올리면서 진행해주셔야 돼요. 다시 뒤로 잡아볼게요. 마찬가지 손을 떼도 될 정도로 손에 체중이 실려있지 않고 위로 계속 내가 상승하는 리프트하는 느낌을 사용하면서 스트레치 진행해 주셔야 돼요. 잘했습니다. 지금 이것까지 스트레치 하고 나면은 아마 아까보다 제 경우에도 지금 오랜만에 찢는데도 다리가 훨씬 더 이렇게 잘 숙여지거든요. 지금 오후보다 더 이른 시간인데도 이렇게 여러분 다리 찢는 게 목표예요 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리를 찢는 게 살면서 그렇게 큰 목표치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 이제 내전근의 정상 각도는 이만큼만 나와도 되거든요. 그래서 다리를 멀리 찢는 걸 목표로 하지 마시고 이 적당한 이상적인 각도 안에서도 정확하게 근육을 사용하는 느낌을 찾아서 우리 버금이들이 정말 한 번의 운동을 하더라도 충분한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쪽 허벅지가 고민이라면 이 루틴을 매일매일 진행해 주시고요. 1주일 후기, 2주일 후기 계속 댓글로 남겨주셔서 다른 버금이들이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같이 열심히 운동 진행해 주셨습니다. 운동을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